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비지님께서 출고를 원래 우리 영업사원들이 할 때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우리 전시장에 35명의 영업사원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의 출고를 모두 도와주기에는 힘들다. 그게 현실적인 거고 저도 고객님한테 웬만하면 출고 제가 직접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M시리즈라든가 고성능 차량 그 다음에 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모델 같은 경우는 비지님의 그 힘을 빌리기도 하죠. 아무래도 훨씬 더 영업사원보다는 전문적이고 차량에 대해서 잘 하시니까 5M 네. 뭐 이런 것들 좀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. 제가 요번에 M8을 출고를 하는 8시리즈 출고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. 네. 끝판왕급인 M8을 출고하게 됐는데 M8이죠. M8이라고 그렇죠. 보통 표현해요? 네. 사실 뭐 어디 누가 지정된 건 없는데 네. M5, M3, 그러네. M2 하는데 M8만 M8로 많이 했어요. 그러네. M8 약간 멋없잖아요. 멋없네. 네. M8으로 해야겠다. 럭셔리 클래스에 맞춰서 M8 해주는 그렇죠. 게 의미상이라든지 약간 네. 역사상으로나 약간 부르는 시리즈 네임이 맞지 않을까. 우리 BMW에서 이제 럭셔리 클래스가 7 시리즈랑 그렇죠. 8 시리즈 네. 그 다음에 더 X7, M8 네. 이렇게까지 그렇죠. 그 다음에 I8도 예전에는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I8 그때 그것까지 끼더라고요. I8로 해서 약간 그래서 8이 맞아요. 8이 약간 좀 어색한데 M8을 이번에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BMW 시리즈 중에서 거의 끝판왕. 가격적인 면에서도 성능적인 면에서도 외관적인 면에서도 네. 전폭이 제일 넓으니까 네. 세단중에서 지금 7은 롱바디보다 넓 길죠 전장이? 네. 전장은 길진 않은데 네. 전폭이 전폭? 네. 전폭이 1935니까 그 누가 7시리즈보다 30mm가 더 넓습니다. 그렇죠. 30mm면 3cm죠? 그렇죠. 양쪽으로 네. 1.5cm가 더 넓은 네. 정도니까 사실 손으로 따지면 이게 네. 이 정도인데 네. 안에서 탔을 땐 사실 크게 못 느끼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 그 비율이죠. 네, 네. 비율이 좋죠. 낮은 그 스탠스라든지 그 시틸러의 라인이 맞아요. 보고 있으면은 그 디짐입니다. 디짐. 성능적으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성능은 네. 사실 뭐 시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. 네. 아 그쵸. M8는 사실 그쵸? 저희 네. 일반 전시장에서 시승도 어려워요. 그쵸. 뭐 드라이빙 센터 가야 네. 저희 직원들도 네. 한 번씩 체험하는 것 배기음이 다르던데요. 뭔가 진짜 뭐 달라요. 다른 네. 애들 시동 거는 거는 그래도 뭐 8기통이라고 해도 네. 그렇게 막 왁자지껄하게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. 그냥 약간 시동 걸면 그냥 그리고 약간 뭔가 네. 우렁차듯 하는데 얘는 뭐 그냥 소리를 맞아 맞아 잘하시네. 진짜 신기하게 안 보시고 구매하시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와 이쁘다 고성능이네 BMW의 성능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구매하셨거든요. 그러면 진짜 40년 만에 재탄생한 이 8이라는 네이밍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마 만족하지 않을까요. 색상도 참 신기하게 가족분들께서 바르셀로나 블루 너무 이쁘다 이걸로 하자 했는데 네. 저희 한독 전산 딱 보니까 한 대가 남아있는 거예요. 네, 네. 바로 대표님 차 바로 좀 빠진 모델도 아닌 것 같던데 네 이거 바로 네, 무선충전 다 들어간 모델이에요. 네. 반도체의 역경에서도 살아남은 사실 이건 운명의 차라고 볼 수 있어요. 제 생각에는